한국의 신진서 구단이 제1회 천부배 우승컵을 아쉽게 놓쳤습니다. 지난달 26일 중국 수천성 청도시에서 열린 제1회 천부배 세계프로바둑선수권 결승 최종국에서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천야오의 구단이 원년 우승컵을 두고 마지막 승부를 펼쳤는데요. 천야오의 구단이 207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23일에 열린 결승 1국을 내주고 25일 결승 2국에서 승리를 거둬 생애 첫 세계대회 우승에 대한 희망을 키웠는데요. 아쉽게 결승 최종국에서 패배해 생애 첫 세계대회 우승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첫 결승이긴 했어도 그래도 큰 승부에 많이 도받고 그렇게 큰 긴장이 되지는 않고 그냥 좀 자기만의 하루를 두자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좀 아쉽게 된 것 같아요. 우승한 천야오의 구단은 2013년 춘남배와 2016년 바이링배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세계대회 우승에 성공해 상금 200만 위안을 획득했고 준우승한 신진서 구단에게는 준우승 상금 70만 위안, 한화로 약 1억 1,500여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기원 4층에선 올 한해 바둑계의 기록과 인물을 총망라하는 2018 바둑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조상호 한국기원 총재대행 등 바둑계 안팎의 인사들과 함께했는데요. 처음으로 겪어보는 바둑 기능 특별법. 지금 우리는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화를, 정적을, 실감을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기원 60년의 큰 걸음이 새시로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 바둑대상은 아마추어 부문 시상, 기록 부문 시상, 특별 부문과 경쟁 부문 시상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남녀로 나뉘어 시상된 올해의 다승과 승률, 연승 부문에서는 최정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각각 3관왕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나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나가서 좀 정한 선수의 다승을 좀 차지하려고 노력했고 특별부문 시상식에선 올해로 입단 60년을 채운 한국 바둑계의 살아있는 역사 김인국수와 국회기후회 회장으로 한중일 의원 바둑 외교를 성사시킨 원유철 의원이 공로상을 수상했고 10년으로 6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이 유수와 같은 말이 있는데 정말 실감을 느낍니다. 바둑지름법이 통과돼서 드디어 대한민국의 11월 5일이 나중에 날로 기념일이 제정이 되는 너무나 기쁜 그런 해가 돼서 바둑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으로서 너무 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해가 될 것 같고요. 재기발랄한 모습과 빼어난 실력으로 여자 바둑의 중흥을 이끈 최정 구단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인기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18 바둑대상의 하이라이트인 경쟁 부문 시상식에선 올해 삼성화재 월드바둑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안국현 구단이 기량 발전상을 수상했고 박하민 4단과 조승아 2단이 남녀 최우수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여자 기사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에게 주어지는 여자 기사상은 올해 할인배 여자국수전 2연패와 한국제지 여자기성전 등 수차례 우승을 차지한 최정 구단이 수상했고 원하는 대로 성적이 따라오지는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니어 기사상은 2년 연속 시니어리그 MVP를 차지한 조치훈 구단이 받았습니다. 나하고 할아버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라고 하면 서봉. 그 할아버지는 서봉수 선배님한테 주고 신진석이 많이 아까 그러니까 신진석이 아까 뭐 해놨던 거를 내가 올 한 해 최고의 성적을 거둔 기사에게 주어지는 영예 최우수 기사상은
올해 한국 바둑 랭킹 1위에 올라선 신진석 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내년에 좀 더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내년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회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성적을 거둔 프로기사와 바둑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들이 함께한 2018 바둑대상은 25년 전 바둑문화상으로 시작해 2003년부터 바둑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바둑계의 송구영신 행사가 되어왔는데요.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의 묵은 먼지는 털어내고 바둑계의 혁신과 중흥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만 25세 이하 젊은 기사들의 한판 승부, 크라운의 탭의 16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2018 크라운 해탭의 16강 1, 2경기가 연이어 열렸는데요. 16강의 문을 연 주인공은 강승민 6단과 변상일 9단. 상대 전적으론 강승민 6단이 3승 2패로 앞서 있지만 2018 크라운 해탭의 예선을 비롯한 최근 두 경기는 변상일 9단이 승리했습니다. 16강 첫 경기의 결과는 자, 강승민 선수는 오늘 컨셉 확실하네요. 단단하게 다 지킬 건 지키고 그 다음에 세력을 지우겠다. 바둑은 어려워졌습니다. 네. 강승민 선수가 이수를 통해서 변상일 선수의 반발을 이끌어냈고 바둑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흑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후수로 연결만 하고 백이 지킬 거 다 지키고 여기까지 가니까 그거는 도저히 흑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진행이고 흑이 좀 쉬운 길로 선택하는 사이에 완벽하게 좌변 네. 중앙이 막혔어요. 이제 집으로는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만한데 이석점을 잘 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바둑은 흐름은 분명히 백이 이제 잘 풀리고 있지만 한 수 딱 잘못돼서 뭔가 여기가 깨진 날에는 또 바로 달라집니다. 아직은 어려운 바둑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승부가 나버렸네요. 원래 밀려던 방향으로 밀었으면 네. 긴 승부 같아요. 사실 백도 중앙을 건드려서 네, 그쪽을 밀었어야 했죠. 아무리 봐도 잘못 민 것 같아요. 네. 네, 변상일 선수가 백 불계 승을 거둡니다. 크라운 해탭의 첫 8강전에 진출한 기사는 변상일 선수가 되겠습니다. 16강전 첫 번째 경기는 단명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뒤이어 이동훈 9단과 이창석 4단의 16강 두 번째 경기가 계속됐는데요. 지난 세 번의 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는 이동훈 9단. 이번 승부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래프는 그래프고 아마 대부분의 프로 기사들에게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할래라고 물어보면 흑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꽤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젖히면 결국 끊는 수들이 안 되면 이렇게 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한 집도 없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감각적으로 붙였지만 되겠지라고 한 생각이 지금은 흙을 상당히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네. 아 이거는 뭔가 꼬였는데요. 이창석 선수도 확신에 찬 손길은 아니었습니다. 용군 갔다 왔네요, 이동훈 선수. 우선 지금 형세는 다시 봐야 됩니다. 네. 살았지만 백이 또 중앙이 넓어서 아직 형세는 봐야 되는데 이렇게 실수를 하면 냉정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창석 선수 표정이나 제스처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계속 미련이 남게 되거든요. 아,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안 하기가 힘듭니다. 여기 2단 젖히는 수가 가능해야 됩니다. 네. 여기를 못 젖히면 집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지금도 백이 좋네요. 백이 좋은데 사실 백이 그냥 끝낼 수 있는 기회는 놓친 겁니다. 지금도 백이 집이 많습니다. 그냥 여기를 잡고 하나 밀려주더라도 이 개가 또 덤에 걸립니다. 아 그쪽으로 갑니까? 아 이거는... 네, 이창석 선수가 백 불계승을 거두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강적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을 꺾었고 처음으로 이동훈 선수에게 네 번째 네. 판 만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2018 크라운 혜택의 8강을 향한 남은 승부는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세계 바둑을 호령할 젊은 기사들의 기량 대결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